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여권 내 내홍으로 강원 정치권에도 파장이 몰아치고 있습니다. 특히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, 권성동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으로 여권 내 내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친윤계 핵심 인물인 강원도 내 여권 정치인들을 둘러싼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 7.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친윤석열계가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의 조기 낙마를 모의한다는 내용에 지라시가 돌자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이철규 의원이 지난 7월 유포자들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5명을 검찰에 넘긴 겁니다. 이 의원은 이번 기소와 별개로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당내 문제든 또 여야 간의 문제든 간에 거짓으로 정책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. 권성동 국회의원 역시 여당 내 파벌 다툼 의혹에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지난 2022년 친윤계와 갈등을 일으키자 김건희 여사가 화해의 의미로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 의원 제거를 제안했다는 겁니다.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은 파벌 간 갈등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기호 국회의원은 야당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문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문책을 요구하자 한 의원이 무엇이 문제냐며 맞받아친 겁니다. 민주당과 정의당은 접경지를 지역구로 두고도 전쟁 불안을 초래한 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북한의 만행을 알리는 게 왜 문제냐며 오히려 북한군 파병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맞섰습니다.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.